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빼떼기 죽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빼떼기라는 거는 고구마를 말려놓은 거를 빼떼기라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고구마를 이렇게 쪄서 말려서 고구마 말랭이 해서 간식으로 먹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으로 이렇게 말려서 간식으로도 드시고요. 죽으로 끓여서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둥글고 납작하게 많이 썰지만 저는 이렇게 썰어서 건조기에다가 어제 저녁에 급히 말렸거든요. 놀라시고요. 저는 오늘 쌀을 준비했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쌀은 귀해서 안 넣은 것 같고요. 잡곡을 넣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조, 뭐 수수 이런 것 이렇게 물을 넉넉히 붓습니다. 이거 고구마 아주 큰 거 있죠. 왕고구마라고 하는 그거 3개 말린 거거든요. 물은 중간에 끓이시다가 또 더 보충하시면 되지만 미리 이렇게 넉넉하게 넣으셔도 되고요. 봐가면서 물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입니다. 조를 말린 걸 제가 헹궈봤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콩입니다. 집에 있던 콩들을 이제 한번 헹궈왔는데 여기는 울타리 콩도 있고 검정 콩도 있고 그리고 안두까지 있습니다. 집에 쓰시다 남은 콩 같은 거 있으면은요 팍팍 집어넣어서 이럴 때 소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쌀입니다. 저는 맵쌀인데요. 그리고 이거는 강낭콩. 제가 예전에 콩만 많이 사갖고 다이어트 하다가요 실패해서 콩만 집에 많이 남았거든요. 요거는 팥인데요. 수수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삶으실 필요는 없는 게요. 이 죽은 어차피 한 40분은 끓여야 될 거거든요. 근데 한 40분 끓여서 안 퍼지는 콩이 없거든요. 요렇게 끓일게요. 나중에 간은 소금을 하시면 되고요. 또 취향에 따라서 설탕을 다 드시기도 하더라고요. 강불 해서요. 나중에 끓으면은 약불로 고칠게요. 아, 그리고 여기다가 소다를 좀 넣으면은 고구마가 빨리 무르고 소다를 넣어야지 옛날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소다를 넣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할게요. 고구마가 푹 물러가는 시점 그러면 이제 콩도 거의 물러가거든요. 그 시점 될 때까지만 천천히 끓여줄게요. 이렇게 중간중간 좀 저어주면서요. 고구마를 사실은 이제 일부러 도톰하게 무말랭이보다 조금 도톰하게 썰어서 말렸거든요. 한 번씩 그게 씹히면 달고 맛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조금 굵게 썰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고구마를 이렇게 썰어서 건조기에 넣어서 말리면서요. 물에 한번 헹궜어야 했나봐요. 안 헹구고 바로 말리니까 이렇게 겉부분이 녹말가루가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갈변이 됐거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고구마를 말리고 하시겠다면 한번 헹궈서 물기 뺀 다음에 말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단단한 게 팥이거든요. 팥이랑 울타리콩입니다. 팥하고 울타리콩만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커지면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리고 죽은 이래 끓여보시다가 죽은 덜 됐는데 좀 물이 모자란다 그러면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농도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약한 불에서 계속 끓이고 있는데요. 30분 정도 끓였습니다. 지금 고구마는요 먹어보면 딱 밤 고구마처럼 딱 맛있게 딱 익었고요. 울타리콩이랑 팥이 조금 퍼질 때까지 좀 더 기다릴게요. 한 40분이면 될 것 같은데요. 새알심 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만들어 갖고 나중에 마지막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냄비 뚜껑 덮어서 너무 오래 두시면 안 돼요. 바닥이 타거든요. 그래서 살짝 중간에 살짝씩 잠깐만 두고 이렇게 바닥에 눌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저어줘야 됩니다. 냄비가 두꺼우면은 이게 두꺼운 냄비는 좀 덜 누른데요. 얇은 냄비는 굉장히 잘 누르거든요. 그래서 얇은 냄비 가지고 죽 끓이시거나 하면 잘 탑니다. 이게 점점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잘 눌어요. 그래서 자꾸 더 열심히 지내주고요. 지금 한 40분 끓였는데 다 익었습니다. 간은요 소금으로 할게요. 듬뿍 넣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싹 깎아서 반 스푼 넣어볼게요.
그 죽은 너무 간이 세면 안 되거든. 죽이 작으면 못 먹거든요. 간이 된 듯 안 된 듯 약간 간간하게 하시면 돼요. 취향에 따라서 꿀 뭐 이런 거 넣어서 드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먹어보니까요, 꿀 안 넣어도 이게 자연의 단맛이 많이 나요. 고구마가 달아서 자연의 단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고구마가 이렇게 씹히면 중간에 그게 더 맛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불 끌게요. 요즘 아이들은 아마 이 죽 주면 안 먹을 것 같지만 추억의 죽이랍니다. 빼떼기 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상희무였습니다.